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청나네요. 아이고, 전체 촬영! 아, 따라서 해보냐고 힘들었어요. 언니 춤 만나 봐주세요. 죄송한데 이거 싸이 씨 아닌가요, 싸이 씨? 네. 어, 힘들어. 와, 야, 대단하다. 열기가, 열기가. 네. 와, 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죠? 제가 사실 아까 3,000명 이상 세다가 말았다고 했는데 거의 한 5,000명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아이와이가 직접 또 인사를 드려야죠. 자, 준비됐나요? 네. 노래로 인사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인사하세요. 준비됐어요? 네. 순정 가다듬고 준비하시고. 오늘 갑자기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5시간 만에 이렇게 많이 와주셨어요. 아, 예. 자, 우리 아이오아이 이 귀중하고 소중한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께 인사! 하나, 둘, 셋! Yes, I love it! 아이오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니, 인사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마운 거야?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죠? 소감이 어때요, 도현 씨?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속 풀리고 있어요, 이건. 아, 사실 여기 올 때만 해도 지금 버스 안에서 어두워갖고 우리 몇 분이 오셨는지 몰랐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우리 저기 리더죠? 네. 예, 우리 나영이! 와! 와,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몇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을 이렇게 봤는데 3,000명 세다가 말았어요. 포기했어요. 여기서 나영이 팬이요, 팬은 몇 분? 오, 나영이 축하해요. 15분. 네. 아, 죄송합니다. 150분. 자, 나영이 형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기분 어때요? 자, 연정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면서 되게 한 사람도 드물고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길래 사람이 정말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저희 너무 오늘 기분 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소희야. 자, 소감 어때요?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많이 오셨는데. 와, 아니 몇 분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누구는 물어보고 누구는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다 물어봐야죠. 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고 진짜 딱 처음 무대 들어왔는데 울컥해. 아, 또 울컥해. 아, 울컥해요. 그리고 오늘 소혜 씨가 너무 대단한 게 하나도 안 틀렸어요. 나는 소혜만 봤거든요. 아무도 안 틀렸어. 하나도 안 틀렸어. 하나도 안 틀렸죠. 자리가 어딘지 헷갈리지도 않아. 예.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자, 우리 민아 씨 지금 어때요? 많은 분들이 앞에 계세요. 지금 5천 명이 넘어서 만 명이 가까웠습니다. 민아, 민아. 제가 차에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분명 50명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많으셔서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해요. 저희 이렇게 추우신 날씨에도 많이 와주셨으니까 저희 이 무대 되게 열심히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 거리 홍보에서 진짜 목청 나가라 나가라 아주 소리 지르면서 응원해줬잖아요. 우리 거리 홍보에 계신 우리 유정양 이렇게 많이 봤는데 어때요? 아, 그 당시에 확성기를 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와주실까 저희 다 같이 생각했었는데 많이 와주시다니 저희 그리고 여기 강 주변이어서 춥진 않으세요? 축단이 옷을 벗을 지경이에요. 예. 자, 이어 마이크 손대지 않아도 잘 나와요. 예. 저희 TVN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데뷔한 지 얼마 12일 돼서 그래요. 막 꾸역꾸역 이렇게 우리 촌스럽게 보지 마시고요. 네, 격격. 네, 지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그냥 그거 이런 말 잘 나와요. 아, 손 대지 말고 그 사람 주세요.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아까 차에서도 정말 제가 많아봤자 200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많이 모여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야, 여러분들 뭐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정화양. 자,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정화입니다. 아까 차에서는 정말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네. 나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 지금 꿈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왜냐면 아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저희 차 안에서 바깥이 안 보여가지고 정말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우리 최영 씨는 오늘 하루 종일 저희랑 같이 있었거든요. 네. 무지먹도고. 네. 무지먹어. 네, 오늘 뭐 먹었죠? 저희 오늘 고기 먹었어요. 예. 자, 여러분, 저희 TVN 택시 보시면요. 채영이의 라면 레시피가 공개됩니다. 꼭 봐주시고요. 자, 우리 채영, 기분이 어때요, 지금? 저희가 정말 즉석에서 이렇게 모으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게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냥 우리 채영 양이 오늘 성년의 날 맞아서 성년이 됐어요. 이야. 자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됐는데 네.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네. 성인 됐으니까 내일부터 제일 가고 싶은데 없었어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되면 거기 가봐야지 하는데 어디? 클럽? 어디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채영! 어디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요? 한번 친구들이랑 시선 같은 거 상관 쓰지 않고 한번 맛있는 거 많이 술과 함께 먹어보세요.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진짜 어디 가고 싶어요? 술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솔직하다. 아, 성년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야, 네, 정말 솔직하네요. 그 술자리 예.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테이블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세정이 양. 아. 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아, 정말 오늘 같이 지내보니까 아, 왜 갓세정, 갓세정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갓세정. 한 말씀 하시죠. 네. 아니 진짜 차 한 차만 해도 50분밖에 못 왔어요. 어떡해요 이래가지고 어떡하라고 왔는데 여러분 1억이에요? 아! 감동 받았어! 아니 우리 세정씨가 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애교를 부려요. 아. 왜 이래요? 아 사랑해요. 자 우리 센터 전 센터예요. 소미! 안녕하세요. 센터 자리에서 더 많이 보이죠? 네. 대충 몇 분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되게 귀여워요. 되게 짝짝짝짝짝 보면서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차에서 여기를 되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되게 쉽게 찾아오셨나 봐요.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되게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동 먹었어요. 사랑합니다. 자, 감사한 마음이야 뭐 말로 다 전하기에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이럴 땐 역시 공연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노래로. 자, 소미야 이번에 어떤 노래 준비됐죠? 네, 저희 네? 떡떡떡이랑 아하. 이어서 저희 타이틀곡이 네. 드림걸즈를 선보입니다. 자, 여러분, 톡톡톡 그리고 드림걸즈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